1년 내내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는 맛찔이의 나라 일본.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부른다는 사자춤이 축제에 등장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오늘날 일본 연극이 14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7세기 시작된 것이라는 얘기다. 고대 일본의 역사서에도 백제인 미마지가 기약을 전했다고 기록돼 있다. 불교의 가면극이 가물어 해서 일본에서 전통적인 본격적인 연극이 시작되는 연극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현재로서는 노래였다리, 가부키였다리, 경연였다리というのはそういうものを 기술しながら また芸術として出来上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思われます。 최근 일본에서는 전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백제 가면극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오래된 역사를 지닌 탈에 생생하게 각인된 옛 백제의 미마지 탈춤의 이야기. 1400년 전 일본 열도에 꽃피었던 고대 한류였다. 요즘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류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400년 전에도 한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백제의 가면극이었는데요. 연기와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그 당시에 크게 유행했던 것입니다. 이 백제 가면극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많은 일본인들을 열광시켰고 일본 전통 예능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미마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마지로 대표되는 고대 한류의 모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 약사산은 천무천왕이 왕후의 병이 낫기를 기원하기 위해 지은 사찰이다. 스님은 제작진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사찰의 유물들이 보관된 창고로 안내했다. 스님의 손놀림이 조심스럽기만 하다. 그리고 상자에서 나온 것은 가면극에 쓰는 탈이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한 가면 탈. 천년 전부터 약사사에서 사용해오던 것을 최근에 복원한 것이다. 지금도 사찰의 불교의식에서는 이 탈을 사용하고 있다. 大きなお寺では昔そうした 科学とかね、そういう前をする人たちはいただろうということの中で薬師院は残ってませんけども、そういったものを復興していきたいという中で、その建物をね、今薬師復興してますけれども、建物だけじゃなくていろんなソフトな面も復元していきたいということで、一つの疑惑というのを復元して持ってるんですね。はい。でも、やる人は言いませんから、天理の学生さんにお願い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가면극 연습이 한창인 이들은 텔리대학교 학생들이다. 이들의 진지한 춤사위 속에는 1400년 전 미마